So, Glory episode 10. Let's go. Last episode, Yeonjun found the lady. I'm kind of scared for her. He's visiting this girl. I'm very suspicious of her. I feel like she's one of the bullied.좋고. 문 밖에 누군가 있고 너랑 난 뜨겁고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seen him like having different emotions in one scene. 진심이구나, 박현진. 문동은 집에 온갖 사진이 붙어 있어. 거기 붙은 얼굴은 내가 다 알겠는데 이 얼굴만 모르겠더라고. 뭐 할 말 없어, 아줌마? 일을 너무 부지런히 해서 들켰네요. 돌았네, 이 아줌마. 내가 고풍스런 멘트 하나 할게. 이선아, 세명중학교 1학년 3반. 넌 내 딸 사진 찍어도 되고 난 네 딸 학교 조사도 못해? 넌 내 딸 학교 가도 되고 난 입으로 뱉지도 마? 이 딸 머리채를 질질 끌고 왔어야 이 대화가 빨리 끝났나?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애는 사모님. 네. 이제 계산이 좀 서? 아줌마 컨셉 잘못 잡았어. 뻔뻔한 건 내가 한 수위거든. 그럼 나도 같은 딜을 해볼게, 아줌마. 네 남편 내가 죽여줄게. 문동은보다 내가 더 빨리 죽여줄게. 내일 죽이고 모레 장례까지 치르게 해줄게.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줄게. 대신 앞으로 내가 시키는 건 뭐든 하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어디 가는 건데? 얼른 와. 아빠 깨기 전에 가야 돼. I'm so nervous for them.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목적지는 없어. 지금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세 명 주로 다시 돌아올 거야. 왜? 그때쯤엔 엄마가 잘 따돌렸을 거고. 엄마 진짜 개멋있어. 대박. 엄마 음악 듣자. 우리 오빠들 노래 친다. 느껴져 살짝 느껴져. 뭔가 눈부신 감각에 시간도 프리즈 투명하게 할 때.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열리는 축제 관련해서 다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버스 대절도 업체 선정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 좀 해보면 되겠다, 그지? 혼자 다요? 우린 그렇게 정리했는데 뭐 불만 있으면 말하고. 스크래핑. 여기다 넣으면 될까요? 아, 거기 왼쪽으로 받자. He is setting up. 제일 room. 비싼 거 맞죠? 그럼요. 이태리 직수입이라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인데요. 애가 몇 살이에요? 여덟 살이요? 아, 예쁘겠다. 근데 요즘 애 있는 집에서는 걔 안 키우던데. 왜요?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 애들 기관지 안 좋다 해서 털 있는 동물 안 키우고 뭐 그렇지 않나? 수틀 하나 더 남아서. He's got to choose. He doesn't have to, you know. 주소 하나 갈 거야. 거기로 박연진 불러내. 넌 거기까지만 하면 돼. 끝난다. 잠깐만, 잠깐만.
이건 짧아도 너무 짧지. 이유는 말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무슨 재수를 그렇게 불러내. 최근에 대판 싸워서 내 전화 받지도 않을걸? 그건 네 사정이고. 아 그러니까 누구시냐고요. 아, 저 빨리 오세요. 저 좀 왔다니까. 아, 왜 그러세요? 아이 이러시면 안 돼. 아유 나가요. 아유 아저씨 진짜 이거 진짜 아유 아유. 아 저기 왜 우리 딸. 엄마. 아줌마, 누가 찾아왔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동은이 친구예요. 동은이랑 연락 안 되시죠? 동은이가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 몰라? 청소? 아, 급식. 어머니 모르셨구나. 선생님 됐잖아요, 동은이. 선생? 아무튼 어머니, 동은이 좀 학교에서 쫓겨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돈 잘 버는 직장을 왜 쫓아내? 어차피 그 돈 어머니 못 쓰시잖아요. 서로 연락 안 한 지 10수년도 넘었는데. 그땐 수표를 받으셨죠? Wow, that's a lot. 학교만 그만두게 해주시면 되니까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머니. 이건 가실 때 택시비, 이건 오실 때 택시비. 사직서 사인 받으셔서 나머지 돈 꼭 받으러 오세요, 어머니. 아...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렇게 쌀쌀 맞아서 선생질은 어떻게 하니? 아니 또 숨어봐! 내가 못 잤나? 성공했네 박연지. 날 상대할 새 고데기를 두 개나 찾았어. Yeah. 친구예요, 원장님. 같이 있어도 되죠? 아, 영업도 되고 좋습니다. 언제 끝나? 한 10분에서 15분이면. 이럴 거면 끝나고 부르면 되잖아. 해봐. 운동 얘기 뭔데? 놀라지 마. 진짜다. 운동은 네 남편이랑 바둑 둔다? 진짜야?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모시고 살 가방을 왜 사그러게. 에코백 들어. 하던 얘기나 마저 하고. 네가 왜 괜찮아 내 가방인데. 이건 돈 많은 어떤 유부남이 사준 거거든. 뭘 또 그렇게 받아. 환경 생각하자는 거지. 아직 좀 남았는데 잠깐 비켜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갈 거예요. 오늘 좀 예민한 날인가 보네요. 어 맞아. 나 그날이야. 그날도 그래서 못 잤잖아. 네 남편이랑. 존나 아쉽던데. 너 지금 뭔 소리 하냐? 이거 사준 유부남 네 남편이라고. 네 남편이 그러더라. 운동은 애랑 바둑 둔다고. 세상 좋지. 너 도영 오빠 만났어? 아니. 아니. 도영 오빠가 널 만나러 왔어? 어. 이거 사들고 왔더라. 그때 확 딱 불어버리는 건데 내가 입술 끝에 정을 뒀네. 혹시 네 남편도 다 킵해놓은 건가? 나도 원 플러스 원이나 해야겠다.
Not gonna lie, she's the prettiest out of like the girl. 사모님 말이 맞았어요. 박연진이 절 찾아냈어요. I hope they're one step ahead. Smart, very very smart. 그래서 일단 핸드폰 끄고 무조건 선아 태우고 달렸어요. 우리 선아 좀 부탁드려요. 전 다시 핸드폰도 켜고 박연진의 눈에도 띄어야 하니까. 박연진이 선아 아빠 만나버리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선아는 걱정 마시고요. 네. 제가 시간을 좀 끌어볼게요. 일단은 돈 달라고 하려고요. 전 오늘부터 박연진의 사람이에요. 문동은 씨. 와. I like the characters and like tying in all together.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마치면 되니까 미드 보고 있어. 귀 트이게. 내가 안 보이면 아빠가 우리 엄마 죽일 거예요. 엄마랑 나 도망가면 외할머니랑 이모도 죽이겠다는 사람이라고 우리 아빠. 그런 일 없을 거니까 넌 그냥 엄마를 믿고 기다려. 하나 분명한 건 엄마는 널 지키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야. 세상이 너무 엉망이니까. 네가 지금 낼 수 있는 유일한 용기는 외면이야. I just like the fact that Suna is like nonchalant about it. I mean, she's affected, but she's really thinking. 나 10시쯤 나간다고 문자 남겼는데 못 봤어? 그렇게까지 하시고. 무섭게 좀 굴지 마. 이렇게 뻔뻔하기가 쉬운 줄 알아?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잖아. 난 이제 다른 길이 없어. 나도 그게 궁금해서 너한테 다른 길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왜 하필 체이저! 이 사람 약하지. 그건 넌 왜야 인생 지가 망치니까. 양아치 전재주? 실종된 손명호? 점집에 수천씩 갖다주는 장모님 누구? 정말 저쪽 편에 선다고? 내가 서 있는 곳은 예솔이 옆이야. 네가 진짜 예솔이랑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한마디 더 하지 말았어야지. 기다렸어야 맞지. 넌 우리한테 조금도 미안하지. Not at all. 진심으로. Wow. Like, no one giving us emotions. 그럼 이번 주말은 닫자. 내가 어떤 여자애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데 취향을 모르겠어서. 백화점 좀 같이 가줄래? 좀 많이 어려. 여기서는 못 골라? 빨간 머리? 아님 사투리 쓰는 그레이스인가? 아이씨 말고 초록인지 빨강인지 구분하라고. 씨발 크리스마스라 다. 아야 red and green. 어디까지가 별일인데? 뭐? 별일 없었냐며. 연진이 남편 왔다 갔어 혼자. 그게 처음이야 아니면 전에도 왔었어? 내가 본 건 처음이야. 알바했을 때 왔다 갔으면 그건 모르고. 우리 이거 얼마나 보관해? 지운 건 없지? 30일 보관인데 10월 19일부터 그 전까지는 없어. 한번 포맷했어. 포맷을 했다고? 왜? 연진이가 지워달래서. 오. 주여정 선생님? 맞으시죠? 아까 지나가시는데 긴가민가 해서 지난번에 부탁하신 거요. 안치실에 누가 찾아오면 말씀해달라. 네, 여잔가요? 아니요, 남자였어요. 두 시간쯤 전에요. 직접 대면한 적은 없고 핸드폰 번호만 갖고 있었는데 그러고 한참 지나서 전화만 한번 했었어요. 전화는 왜 하셨습니까? 아, 그땐 제가 서울 주병원에 근무할 때인데
주병원에 오래된 시체 하나가 있거든요. 2004년에 자살로 종결된 사건인데 가족들이 수사 결과를 인정 못해서 아직도 인도 거부 중인 상태고요. 근데 방문자가 있다고 해서 가족인가 했는데 그게 손명호 씨였던 거죠. 근데 제가 전화한 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렇다기보단 손명호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선생님이시거든요. 아... 그렇게 들으니 되게 수상하네요, 저. 네? 농담인데. 안 웃겼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 주시겠어요? 제가 예약 진료가 있어서요. I would just say like he's smart. He knows. He should know what he's doing. I just like the fact that you know these two guys are now stepping in. 손명호를 내가 찾길 바랬네. 날씨는 좋은데 기분이 꿀꿀해서요. 야간 진료도 하신다게. 잘 오셨어요? 여자친구 있으시죠? 아, 많으신가? 영리하고 아주 예쁜데 몹시 차가운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나쁜 여자 만나시는구나. 보통 남자들은 내 아내나 여친이 자연미인이길 바라지만 나만 모른다면 쌍수든 양악이든 신경 안 쓰죠. 이미 알아버렸다면요? 그럴 땐 필러가 답이죠. 아름다움은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니까 시침뚝이 가능하거든요. 들키기 전까진. Nice talking. 필러가 이렇게 낭만적이었나요? 링거로 프로포폴 들어갈 거라 몽롱해지실 거예요. 10부터 거꾸로 세우세요. 씨. 오랜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네. 보트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 댐. She's showing it off. 이스 나이스. Come on, do it. 아, 혹시 그거 아세요? 공기를 다 안 빼고 주사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손명호 씨. 어떻게 하셨어요? 맞냐? 뭘 봐? 1분 내 인내심. 어떤 씹색. 야, 이 씨발 새끼야. 전화하지 마. 녹음이라도 따고 있었나 봐. 뭔 소리야. 약쟁이 새끼들이 자꾸 전화하지. 야, 이 씨. 아, 나 이 미친년이. 명호야, 난 그래도 조금 기대했어. 근데 고작 불륜? 윤소희. 거기 너 있었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있거든. 이 안에.
That's a nice one. 현금 줘. 대충 10억부터 시작해보자. 개새끼! 아, 맞다. 깜빡했다. 야, 어떡하지? 1분 지났네, 안 지나. The background music, it's like an Avenger music.